안녕하세요. 사람사랑 유학원 대표 이선호입니다. 오늘은 약대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그세 번째 시간이죠. 인투에서 이렇게 팀장님께서 넣어주셔서 인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투는 맨체스터, 뉴캐슬, 그다음 퀸 벨퍼스트가 모두 러셀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UAE도 많은 약대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잘알 거예요. 약대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 학교들은 모두 의과대학교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병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트레이닝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하는데 유리한 점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더 많이 관심이 있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학비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좀 따져봐야 되긴 하긴 하지만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길 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내일 킹스 칼리지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저희 현직 약사, 광고에 드린 것처럼 현직 약사가 직접 나와서 연구가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팀장님 좀 소개해주시고 바로 좀 시작을 할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좀 안내해드려야 될 것은 좀 안내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대화를 하면서 좀 하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인투 한국지사의 강가희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저희 이제 여러 제휴 대학들이 있는데 그 파트너 대학들 중에서 M팜 파운데이션 과정을 가진 네 곳의 학교 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그 맨체스터, 뉴캐슬, QUB 모두 러셀 그룹 소속의 대학이고 UAE 같은 경우에도 의대 약대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교라서 많은 학생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맨체스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세계 랭킹이 27위에 이제 그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머시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체 종합 랭킹이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이라든지 다른 타 전공들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 노벨 수상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넘버 원 1등을 차지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 영국의 대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대학 1위로 또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정말 다 보여주는 이런 맨체스터의 명성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맨체스터 대학교와 이제 인투 센터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그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런던이 이제 그 지금 트레인으로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 그리고 이제 암스테르담까지도 나라를 아예 바꿔서 여행을 하시는데도 1시간 남짓이면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적으로도 학생분들 이동하시기에 용이한 그런 위치에 그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 지도를 맵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라색으로 쓰여 있는 더 유니버시티 오브 맨체스터가 맨체스터 대학교 학교 위치이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저희 인투 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검정색 동그라미 원이 지금 도보로 15분 거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5분 거리 안에 대중교통이라든지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서관 그리고 한국 식당도 굉장히 유명한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되게 그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세계 랭킹이 워낙에 맨체스터는 높다 보니까 제가 세계 랭킹 종합 27위이다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더군다나 저희 약학, 또 약리학 분야에서는 세계 랭킹 10위, 네,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그런 명문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론하고 실습을 접목한 그런 아주 그 스트롱한 교육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론이나 실습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이론을 배우시고 또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습 활동들을
최첨단 시설에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그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최고의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무균 실험실이라든지 환자 시뮬레이터 등과 같은 이런 최첨단 시설들이 지금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기간 동안에 실습을 또 하셔야 되는데 그때 저희 맨체스터 로컬 병원에서 이제 그 예비 약사로서 다양한 실습들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게 되면은 실제 학생분들이 실습하는 그런 사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환자, 고객들을 대하는 임상 실습실. 요건 이제 학교 내에 이제 그 구비되어 있는 시설인데 여기서 이제 환자를 대하는 법, 그리고 그 약을 실제 그 환자분하고 이렇게 카운슬링 하는 그런 실습들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이런 임상 실습실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맨체스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은 그 지원자분들이 계신데 대신에 이제 다른 과정에 비해서 입학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맨체스터 부설 파운데이션을 그 내신 요건 때문에 이제 지원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NCUK 맨체스터 그 파운데이션을 통해서도 사실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도 NCUK 맨체스터 파운데이션을 통해서도 또 UOM 저희 맨체스터 대학교 약대로 진학하신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UOM 부설 엠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내신이 4등급 이내 를어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 과학 그 점수를 또 원점수로 별도로 보고 있고요. 검정고시는 원칙적으로 받지는 않는데 개별 심사를 통해서 가능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런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내신 4등급 이내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 네, 요것도 타 과정에 비해서는 조금 높습니다. 각 섹션별로 5.5라는 또그 리퀘어먼트가 있고요. 그래서 입학 요건이 조금 타 과정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파운데이션을 끝내시고, 이제 그 UOM, M-Pharmacy 과정으로 진학을 하실 때또 요건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최근 진학률이 엠팜을 지원한 모든 학생들이 100% 진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 진학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운데이션 기간 동안에 학업 요건이 이제 각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매스에서 A, B, D 요 성적을 마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파운데이션 영어 과정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A 성적을 맞춰 주셔야 되고,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그 파운데이션 그 센터에서 충분히 서포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질문을 한분 주셨는데 내신 4등급은 고3까지 과정을 마쳤을 때 성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고3까지의 그 종합 등급이 내신 4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내 성적이 뭐 종합 4등급인지 약간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은 저희 또 원장님 통해서 영문 트랜스크립트를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계산을 해드립니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확실치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영문 성적표만 그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저희 그 원장님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 모듈 시작일이 이제 2022년 가장 가까운 학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월 10일 날 시작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사실 영어 성적이 이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급박하게 어떻게 시작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직접 이제 대면으로 가시기에는 조금 빠듯한 시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작하셨다가 언제든지 대면으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학생분들이 원하실 때 영국 현지에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온라인으로 시작하셔서 빠르게 시작하시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 1월 학기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월 10일이 학업 시작일이고요. 기본 이제 파운데이션에서 배우는 모듈 같은 경우에는 케미스트리가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고 크리티컬 띵킹이라든지 EAP 영어, 뭐 ICT 이런 것들을 기본 모듈로 해서 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그 further math라든지 biology, physics까지 이렇게 과학과 수학을 다루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비 같은 경우에는 프리 텀 기준으로 이렇게 19,565파운드 파운데이션 이거는 과정 투이션이고요. 학위 과정은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싼 22,000파운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요 장학금 부분은 지금 맨체스터는 아니요, 9월 과정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거는 가장 빠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보통 1월, 9월에 다 오픈이 되는 게 저희 4개 대학교들의 다 특징이고요. 1월, 9월 다 오픈을 하고, 그리고 QUB 같은 경우에는 짧은 2텀짜리 과정도 파운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또 3월, 4월 이렇게 시작하는 그 과정도 있습니다. 장학금 조건은 기간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지원하시면 저희가 차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원장님 뮤트돼 있으십니다. 학위 과정의 학비를 22,000이라고 했는데 이거 21년 가격이고 22년은 보니까 24,000파운드거든요. 그래서 좀 아, 네네.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네. 맨체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100%긴 하는데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사실은 4등급이면 많은 학생들이 좀 입학할 수 있는 점수일 것 같지만 의외로 4등급이 좀 높은 점수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실제로 네. 한국에서 좀 떨어지는 사람이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약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도 수능을 좀 집중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좀 입학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알았다라고 하면 내신 관리를 했을 텐데 왜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입학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고 적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학률이 100%라고 하지만 지금 저희 팀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5명에서 10명 사이가 그 보통 약대로 그저 입학을 약 파운데이션으로 입학을 하고 그다음에 뭐 물론 대학생은 좋은 학생들이니까 다100% 입학을 하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계속 이렇게 세미나를 해 오지만 그 파운데이션에서 주는 혜택들이 확실히 많아요. 그래서 네네. 하지만 이제 다른 학교에서 예를 들면 내가 다른 학교에서 맨체스터를 간다. 여기는 사실 영국에서 가장 좋은 약대 중에 하나다 보니까 사실은 지원을 할 때, 그죠? 반드시 좀 맨체스터를 간다라고 하면 맨체스터 파운데이션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특징상 맞습니다. 네. 예, 그 대학을 입학을 위한 거지 다른 학교 입학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뷰도 굉장히 너무 네. 까다롭지만 이렇게 그 자체 파운데이션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혜택을 좀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참조하시길 맞습니다. 바라고요. 예, 다음 볼까요? 네네. 네. 저희 다음 대학은 뉴캐슬 대학교입니다. 뉴캐슬 대학교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명성이 있는 세계 보통은 150위권대에 꾸준히 드는 그런 대학교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러셀 그룹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일단 위치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이제 뉴캐슬 대학교 같은 경우에 맨체스터도 마찬가지지만 맨체스터는 부설과 사설 두 가지가 저희가 다 센터를 갖고 있어서 아까 그 캠퍼스와 다르게 캠퍼스 근처에 센터가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설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그 대학교 캠퍼스 내에 파운데이션 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동그라미 원 안에 보시면 뉴캐슬 유니버시티라고 그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캠퍼스 안에 저희 인투 센터 앤 어커머데이션 보이시죠? 그래서 그 캠퍼스 안에 저희 센터와 기숙사가 다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 대학교 약대의 그 장점을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뉴캐슬 대학교는 사실 그 더럼 대학교, 1963년도에 더럼 대학교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의대로 시작을 한 그런 대학교이기 때문에 의과학 분야, 약학 분야 이런 부분이 매우 우수한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이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학 쪽이 우수한 학교이지만 최근에 또 새로 모든 시설들이 정비가 되어서 어떤 케미스트리나 바이오메디컬 쪽에 어떤 실험실이 정말 최첨단 설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공부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년제 그 엠팡 과정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뉴캐슬도 마찬가지로 4년제입니다. 뉴캐슬하고 맨체스터가 다른 점은 뉴캐슬 대학교는 파운데이션 끝나시고 이제 그 엠팡 과정으로 진학을 하실 때 인터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셀 그룹 소속의 대학인데 인터뷰 없이 그 약대를 진학하실 수 있다라고 하셔서 인터뷰에 또 부담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은 뉴캐슬 대학교 그 엠팜 과정을 그 파운데이션 과정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없이 약대가 입학이 가능한 러셀 그룹 소속의 약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보시면 어떤 세계 랭킹이나 이제 영국 내 랭킹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뉴캐슬 약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육 모듈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스테이지를 1, 2, 3, 4, 4개로 나눠서 체계적인 학습 모듈을 그 학생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에서는 좀 환자 그 중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조금 함양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이제 기본적인 인체 구조나 기능, 뭐 양리학, 의학과 관련된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학업을 하시고 스테이지 2에서는 병리학, 스테이지 3에서는 이제 그 응용 의약품 연구하시는 거, 그리고 스테이지 4로 가면은 조금 더 컴플렉스한 임상 케이스라든지 조금 더 조금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병과 관련된 어떤 학문들 이런 것들을 하시고 실제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그런 마지막 단계의 그런 연구를 진행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뉴캐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4등급 이었잖아요. 근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내신이 5등급이거나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2학년 수료하신 상태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그 입학 요건이 조금 더 올라가서 3등급. 그러니까 아직 학년은 어리시지만 난 충분히 나의 학업적인 능력을 증명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 즉 고2 기준으로 3등급을 맞추신 분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학업 요건이 고3 또는 고2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나 수학 과목에 원점수를 따로 리뷰를 하기 때문에 수학은 따로 또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 조건도 아까 맨체스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죠. 그래서 5.5고 각 섹션 4.5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희 그 진학 요건 보시면 역시나 19, 20, 21학년도 진학률이 100%였고요. 여기서는 이제 파운데이션 그 과목 총 이제 평균이 65%인데 수학, 화학, 생물학이 각각 이렇게 55, 70, 55 이렇게 맞춰주신다고 보시면 되고 파운데이션 영어는 65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시작일은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온라인 과정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빠르게 시작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 원하시는 시점에 대면 수업으로 바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모듈은 파운데이션 과정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매스, 여기서는 이제 스태티스틱스도 이제 학업을 하시게 되고 피직스라든지 영어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비가 조금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2만 2만 4천 줄 때. 파운드네. 네, 2022년에. 네, 올해는 네,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돼서 2만 4천 파운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장학금이나 진학장학금은 지원 시기마다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 지원서 주시면서 그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캐슬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드리자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그 물론 이제 여기도 진학률 100%지만 여기도 5명, 10명 정도가 좀 약대로 진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시설이라든지 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요. 그래서 학교가 있고 바로 인터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가 있는데 둘다다 신축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는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희 학생 중에 더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보면 대부분 근처에 뉴캐슬 대학교, 썬더랜드 대학교가 약대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만약에 내가 뉴캐슬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뉴캐슬에서 약대를 나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썬더랜드도 마찬가지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렇죠? 아무튼 뭐한 가지 팁이 혜택을 해드렸던 그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하고 약대는 뭐 예를 들면 뉴캐슬 학생이 뭐 런던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쪽에서 취업하고 뭐 이런 케이스보다는 그 지역 출신들이 거기에서 공부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마 그 원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덧붙여 보자면 그 뉴캐슬 그 지역이 되게 아름다워가지고 또 캠퍼스뿐만이 아니라 지역 자체에 대한 그런 만족도 그러니까 되게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거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계속 취업해서 이제 머무르시거나 이런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뉴캐슬 네, 지역 쪽으로. 뭐 학교 사실 학교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학교가 있고 학교는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뭐 레드브릭 뭐 유니버스라고 그래가지고 왜 예쁘고요. 그 다음에 사실 학교에서 바로 앞에가 하이스트리트고 되게 큰 그죠? 하이스트리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즐길 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걸어가면 그 세인트 제임스 파크라고 그래가지고 프리미어리그 지금 프리미어리그 왔다가 안 왔다가 한 곳이긴 한데 전통적으로 유명한 프리미어리그 축구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축구 경기장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장도 바로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뭐 뉴캐슬 학생들은 굉장히 또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학교 이스트 앙글리아 대학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셀 그룹 소속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자체 대학교 병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그 노리치 자체 그이 이스트 앙글리아 대학교가 위치한 노리치 요 지역 자체가 유럽에서 가장 큰 연구단지가 위치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세계적인 어떤 과학자분들, 의학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그뭐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의과학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유명한 사실 곳이거든요. 러셀 그룹은 아니지만 그래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리치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보시면은 뭐 암스테르담하고 비행기로 한 50분 정도 거리.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국가로 여행하시기도 되게 용이한 그런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이스트 앙글리아 위치한 노리치 같은 도시의 경우에 되게 세이프하고 정말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특히 이제 그 여학생분들 아니면 또 조기 유학하시는 여학생분들 학부모님들이 또 되게 선호하시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안전하고 되게 그 도시 분위기가 평화롭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시적으로도 아마 만족하실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금 여기 옆에 맵을 또 보시게 되면 주변에 되게 유명한 어떤 그 역사적인 건물들 있죠. 그래서 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티에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마켓이라든지 이런 거다잘 되어 있으셔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패시리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중점적으로도 소개를 드리면 약대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영국 내에서도 10위권 내에 항상 자리를 하고 있고 여기는 다른 학교와 비해서 이제 차이점이 5년제 과정을 제공을 합니다.
저희 지금 오늘 소개드리는 네 가지 학교 중에서 이스탄글리아 대학교만 5년제 과정을 제공을 하는데, 이 5년제와 4년제의 차이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과정이 반드시 이제 그 거치셔야 되는 과정이 되겠는데, 이 과정을 학교 자체에 프로그램 안에 포함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학생분이 직접 그 부분을 커버를 하시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글리아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이 뭐 이렇게 포지션을 찾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학교에서 그 포지션을 학생분께 이렇게 매치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안전하게 좀 개런티를 갖고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년제 과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분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또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안정적으로 커버해 줄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맨체스터와 마찬가지로 약대 진학을 할때 엠팜 본 과정에 그 진학을 할때 인터뷰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센터에서 전폭적으로 서포트를 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리치 리서치 파크가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UEA 자체가 또이 노리치 리서치 파크에 있는 여러 그 기관들과 더불어서 이그 멤버에 해당하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와 이제 여러 연구기관들과의 어떤 파트너십, 이런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1, 2, 3, 4학년 동안의 필수 모듈을 보시게 되면 이제 1학년에서는 이제 약학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 어떤 전반적인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학년 때는 좀 일반 제너럴한 상황에 대한 어떤 관리, 제너럴한 어떤 우리 그 어떤 병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전반적인 지식을 구축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3학년에 올라가셔서는 보다 환자 중심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모듈이 그 디자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4단계에서는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여기서는 역시나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을 직접 작성을 하시고 발표를 하시면서 좀 심도 있는 그런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단계의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요 이스트 앙글리아 대학교 입학 조건 같은 경우에도 고교 내신 5등급 또는 아까 그 뉴캐슬과 마찬가지로 고2를 졸업하셨을 경우에는 종합 등급이 3등급 이내. 검정고시도 가능합니다. 검정고시도 가능해서 검정고시일 경우에는 70% 이상. 그리고 이제 선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학 과학 부분에서 또 원점수를 반영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 요건이 맨체스터와 마찬가지입니다. 6.0 요구하고 있고요. 각 섹션에 미니멈 리퀘어먼트도 있습니다. 5.5로 있고요. 저희 그 UEA 같은 경우에도 진학률이 100%인데 다 100%보다 보니까 100%가 되게 무감각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되게 이제 파머시 파운데이션으로 들어간 모든 학생들이 100% 진학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되게 그 눈여겨볼 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대신에 그뭐 파운데이션에서의 학업 요건이나 영어 요건을 당연히 충족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저희 그 진학하신 분들 중에서 다 이제 충족을 하셨기 때문에 100% 진학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UA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가 필요한 그런 학교이고요. 이제 모듈은 아까 보신 것처럼 큰 차이는 없이 케미스트리, 뭐 바이올로지 그리고 영어 뭐 이런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본 대학들 중에서는 가장 나름 저렴한 편에 속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도 22년도가 조금 업데이트가 되었죠, 아, 원장님. 예. 여기 학비가 22,800파운드. 네, 그래서 22년도에 조금 상향 조정이 돼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진학 장학금, 입학 장학금 이 부분도 따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에이 땅글리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드리면,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리고 영국만 전문 해왔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네. 많이 이렇게 지켜봐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여기 약사로 취업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일하는 약사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했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네네. UEA를 졸업을 했었어요. 정말 일찍 가서 아.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10년도 훨씬 넘는 얘기긴 해요. 그리고 나서 아. 한국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고 가고 뭐 그러진 않았어요. 약간 최근에 좀더 가고요. 예. 그래서 네. 지금 그죠? 최근에 뭐 그죠? 좀뭐 코로나 때문에 또 약대에 관심 있고 우리나라 피트 부분 때문에 또 관심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 네. 전부터 여기는 파운데이션 제공해 왔고 그다음에 뭐 랭킹이라든지 리서치를 보면 UEA가 항상 러셀 그룹 못지않게 항상 높은 레벨의 위치에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물론 그 참여 같은 학생도 취업을 해가지고 약사로 했는데 사실 진짜 될까? 그 학생 너무 똑똑해서 되지 않을까? 왜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하지만 영국의 네. 취업이라든지 왜 이런 것은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진학률 100% 얘기하는데 이 진학률 100%는 물론 학교장에서는 100%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수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입학했을 때 어떤 조건이었는지 왜 이런 부분 좀 따져야 되긴 해요. 하지만 제 경험상 대충 공부해가지고 약대를 입학했던 케이스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아 가서 되게 열심히 하나 보다 그렇게 뭐 그런 준비를 했던 학생들이 가나 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다 100%라고 써 있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셔서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저 학업 요건을 또 충족시키시는 부분이 뭐 쉽게 되는 부분은 또 아니다 보니까 가서 열심히 해주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네네. UEA에서도 여러분의 UCAS를 통해서 다른 학교를 지원을 하고 왜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면 물론 다 그죠 진학을 하긴 해요. 그다음 어디든지 다 진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 진학이긴 하는데 UEA를 100% 가나? 네, 이건 아닐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약대 진학이라든지 왜 이런 것들을 전복적으로 좀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어디를 지원해야 되고 네. 학생들 입장에서도 반드시 약대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좀 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더 좋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을 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성적이 또 생각보다 더잘 나오셔서 더 상위권 학교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그 인투 그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의 지원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도와주니까 결국 가도록 이렇게 해주고 네,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오랫동안 네네. 또 파운데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인터뷰라든지 그런 서포트라든지 왜 이런 쪽은 뭐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좀 경험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QUB 대학교, 퀸즈 대학교인데요. 사실 여기가 이제 노던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에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러셀 그룹 대학 중에 또한 곳이고요. 실제 랭킹을 봤을 때는 사실 영국에서 상위, 굉장히 상위권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학교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머시 앤 파머콜로지 부분도 영국 내 3위. 그리고 뭐 널싱도 세계 탑 100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된 그런 러셀 그룹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제가 듣기로 조기 유학을 이제 벨파스트에서 하신 분들은 쭉 거기서 사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지역적인 그 부분에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좀 그런 지역에 대한 조금 선입견? 이런 부분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되게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아일랜드에 위치를 해 있고요. 런던까지, 플레인으로 이제 비행기로 1시간 남짓 걸리고, 네.
요런 위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일랜드여서 조금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그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투이션 같은 경우에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고, 러셀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그 장학금도 굉장히 제너러스한 편이에요, 학교가. 그래서 많은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 다시 한 번만 좀 요약을 드리면, 영국 약대 순위가 3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연도 이제 영국 최고의 약학대학으로 선정될 만큼 어떤 우수한 교수진과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명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랭크가 사실 다는 아니지만 그 특정 분야에서 이렇게 상위권에 꾸준히 랭크가 된다라는 거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랭크 부분들 충분히 신뢰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의약품 관련해가지고 개발 관련해서 또 인더스트리랑의 굉장히 이제 영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눈에 띄는 저희 이번 코로나 백신 때문에 눈에 띄는 기업도 많이 보이시죠? 화이자라든지 이런 그 기업들하고 어떤 되게 파트너십을 통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련 어떤 실험실, 그런 그 연구 환경이 최첨단 시설을 그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 입장에서 좋은 환경을 누리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 뉴카슬과 마찬가지로 QB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가 없이 이제 엠파머시 과정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지금 오늘 소개드리는 네곳 중에서 퀸즈 대학교와 뉴카슬 대학교는 인터뷰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맨체스터와 UEA는 인터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4단계로 나누어진 교육 과정을 보실 수가 있고, 레벨 1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전반적인 이런 좀 지식을 갖추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약사로서의 어떤 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시기, 그리고 2단계에서는 어떤 제약 기술이나 치료학에 관련된 그런 것들 배우시고, 레벨 3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어떤 그런 과정, 의약품 설계라든지 고급 전달 시스템 이런 것들, 그리고 약국에서 이제 실습하는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으시고요. 레벨 4는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학생분들이 연구를 진행하시는 연구 프로젝트 이런 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퀸즈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업 요건이 또타 학교들에 비해서 다소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도전하시기에 조금 더 문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셨거나, 네, 고등학교 졸업을 하셨거나 고2까지만 수료한 상태이신 경우에는 5등급 이내에 성적을 갖고 계시다면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검정고시도 지원 가능하십니다. 수학 점수 별도로 리뷰를 하고 있고요. 영어 요건도 보시게 되면 3텀 기준으로는 5.0. 그러니까 타 학교들에 비해서 낮죠. 그리고 2텀 기준으로 6.0입니다. 그래서 아까 UEA라든지 맨체스터가 3텀 기준으로 6.0이었는데, 여기서는 2텀, 단기 조금 3텀을 기준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것보다 2텀으로 학생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같은 양의 공부를 조금 더 인텐스하게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영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높은 조건이 이제 요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파운데이션 끝나시고 진학을 하실 때 이제 점수가 또 이렇게 요구 조건이 있는데요. AAB 그리고 영어 B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여기 진학률을 따로 적지 않은 이유는 QB 같은 경우에는 Pharmacy Foundation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엔지니어링이나 이제 다른 전공들 그 안에서 이제 Pharmacy로 진학하시는 분들도 속해 있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Pharmacy만의 어떤 데이터는 지금 available 하지 않아서 제가 이 부분은 기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파머시 전용의 그런 그 파운데이션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모듈 지금 보시면 뭐
사실 파머시 전용 그 파운데이션은 아니지만 모듈은 되게 다른 타 과정하고 파머시 과정하고 비슷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내용들은 매우 유사하다 보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네, 타 학교에 비해서. 그리고 가장 또그 학생분들이 좋아하시는 점 중에 하나는 투텀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리텀이면 당연히 투텀에 비해서 학비가 더 늘어나겠죠. 근데 투텀으로 파운데이션을 끝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3월에 이제 학기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지원 시기도 꽤 넉넉하신 편이고요.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은 같은 과정을 뭐더 짧은 시간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내년 3월이죠. 내년 3월 31일에 이제 시작을 하는 투텀 모듈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분 실제로 학생분들이 꽤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금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 효율적인 부분을 가장 조금 크게 염두하고 계시는 분들은 투텀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QU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컬러십이 되게 제너러스한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뭐 입학하실 때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QUB 대학교로 약대를 진학하시게 될때 그런 진학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타 대학보다 조금 더 관대하게 좀 후하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장학금 조건도 저희가 매 학기 매년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서 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네. 그 학비 보는데 학비는 글쎄요 2만 2천 파운드로 지금 나오긴 해요. 그 퀸스 유니버스 벨파스트가 아, 네.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거고 지금 좀 웹사이트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증가된 줄어들었나 싶어가지고 한번 다시 봤거든요. 아, 그래서 네. 네네. 22,000파운드, 네, 22,000파운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3월 이렇게 맞아 유일하게 2텀짜리 과정은 3월에만 3월 31일에만 시작을 하고요. 끝나는 것은 네. 8월 정도에 끝나고요. 그리고 9월에 바로 약대를 입학을 하는 그런 루트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하는 동안에 비자를 좀 받고 가야 바로 그쪽에서 연장을 해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자를 받지 않으면 한국에 와서 다시 비자 신청하고 가야 되니까 뭐 그럴 여유가 많이 없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퀸스 벨파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아름다운 도시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아까 뭐 사진 보셨겠지만 대학교 자체가 너무너무 예뻐요. 빨간 빌딩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타이타닉 뮤지엄으로 가장 좀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네, 맞습니다. 유명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더블린을 갔다가 여기 퀸 벨파스를 갔거든요. 근데 더블린, 아일랜드죠? 아일랜드, 기네스도 유명하고, 더블린 유명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버스로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경이 뭐, 있긴 있긴 하는데, 사실, 유명 곳이라는 게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저렴한 항공이 워낙 많기 때문에, 런던을 간다든지, 네. 뭐, 잉글랜드 간다든지, 유럽 간다든지, 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유롭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름다운 곳이다. 그리고 굉장히 좀 뭐랄까 뭐 학교 자체가 유상이라든지 왜 그다음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 특히 그 퀸스 벨파스트도 그런 영향이 있긴 하는데 그 해외 기업이죠 화이자라든지 이런 기업의 유럽의 그 지사를 거의 다 아일랜드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뭐 노던 아일랜드가 아니라 아일랜드에서 가서도 약간 무슨 취업을 한다 학교 가는 데서 외국 학생들이라도 100% 취업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네. 그러면 아일랜드 가면 되게 좋잖아요. 취업도 되고 보장도 해주고 이렇게 쓰신 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실제로 그럴까요? 근데 회의가 거의 비슷해요. 영국하고 그리고 심지어 킴 벨파스노보다는 킴 벨파스가 오히려 좀 저렴해요. 아일랜드 대학교의 약대 학비보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진짜 되게 아름다운 곳이어가지고 가보시면은 막상 가보시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네 가지 학교를 모두 이제 그 소개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그 인터뷰 관련해서
아, 그리고 저희 그 채팅창에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퀸즈는 내신 성적 상관없이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일단 저희가 명시하고 있는 조건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로 졸업하시면 일단 지원이 가능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100% 개런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또 해마다 이제 오프닝이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희 파운데이션 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 자체가 고등학교 졸업자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다소 낮으신 분들도 지원을 충분히 도전해 보실 만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질문 주신 유미 최님의 답변을 드리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맨체스터와 UEA가 약대 인터뷰를 이제 그 필수로 지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막상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제 이제 이 질문들이 학생들이 실제 파운데이션 끝나고 이제 그 학위 과정으로 진학을 하실 때 받았던 인터뷰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커먼 퀘스천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학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분의 개인적인 동기 그리고 약사라는 직업이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의과 관련 어떤 직업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그 직업이나 분야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리고 약사라는 그 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업무 성격과 어떤 능력을 요하는지 이런 정말 제너럴한 질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업하시려고 하는 그 특정 학교에 대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아까 모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학생분이 실제로 학교 홈페이지 가셔서 검색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을 갖고 내가 왜이 학교를 꼭 가고 싶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학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질문, 그런 것들을 묻는 질문들도 있기 때문에 지원하시려고 하는 학교에 대한 그런 리서치가 병행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에서 어떤 전폭적인 그런 서포트를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네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저 원장님 어떤 말씀 아, 해주시려고 했던 예. 것 같은데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래요. 지금 인터뷰 그랜드 가지고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래요. 지금 학교 아, 네. 관계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다. 그래서 다 진학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네. 인터뷰는 점점 뭐랄까 좀 복잡해지고 점점 또 좋은 학생들 구분하는 그죠? 뭐 잣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나 이렇게 하더라도 좀더 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뷰를 좀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실제로 캠벨패스트라든지 뉴캐슬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또 인터뷰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생겨서 당황하는 교수도 저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전에는 네. 사실은 약대가 한 5년 전뭐이 정도만 해도 인터뷰를 한다? 좀 생소했어요. 근데 아. 지금은 약대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이게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본인 파운데이션을 하고 그죠? 진학을 하고 하면 사실 인터뷰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은 좀 그죠? 형식상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는지 아닌지 그다음에 교수하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센터하고 대학교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네. 파운데이션 학생이 실제로 그 교수들이 있죠. 약대 교수들이 파운데이션 학생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의미도 좀 있거든요. 그 대학교 자체에서 하는 경우는. 하지만 내가 뉴캐슬을 지원한다, 캠벨패스를 지원한다라고 할 때는 어쩌면 다른 파운데이션에서 지원을 할 때는 약간은 좀 다른 잣대로 이렇게 학생들을 뽑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 인터뷰는 이 학교 감성 없으니까 난 인터뷰 지원 때안 해도 되겠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볍게 준비해도 나는
진학하겠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다. 된 생각일 수도 있다. 그걸 좀 얘기해 드리고요. 네. 하지만 기본적인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약사를 하는데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되잖아요. 환자를 만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왜 이런 사람들인데 내가 대화를 잘 못한다, 영어를 잘 못한다 이런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직업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약사가 기본적인 맞습니다. 거 어떤 건지, 약사가 어떤 프로페셔널 라든지 어떤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왜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시고 복합적으로 그죠?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급하게 좀 지원하고 급하게 시작을 하고 왜 무조건 시작을 하고 그죠? 왜 이런 것은 좀 지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됐을 때 가는 게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더 이상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6시 지금 잠시 후에 한 10분 정도 후에 부터 인터뷰를 개별 상담을 좀 제공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6시 타임에 지금 시간이 좀 있고요. 그리고 6시 반경에도 지금 좀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시에 상담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때 들어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1대1 상담 때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투 약대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